평승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형어제들이 오늘 뭐 아주 많이 쏟아졌습니다. 8월 첫날 아주 이 흐름이 아주 산뜻하게 잘 출발했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흔드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또 흔들면서 단타 물량 또 심약한 물량들 다 털어내면서 가는 게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추세 전환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자 그렇지만 이죠. 자, 제 같이 하실 분들은 010-2218-8235 기운TV는 이 번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 8월 첫날 아주 뭐 산뜻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밑꼬리 좀잘 달아줬고, 윗꼬리도 좀 달아줬는데, 아직 갈길 멉니다. 자, 지금, 이, 8월달 시작은 아주 뭐잘 만들었죠. 밑꼬리 달아서, 갭 없이 윗꼬리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좀 내려주고 나서, 갭 메꾸고 바로 밀어 올리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좋습니다. 차트의 모양 자체가 상당히 좋죠. 추세가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자, 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상승 흐름을 타는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런 차트를 만들면서 위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동안에 계속 하락 추세를 탔죠. 추세가 하락으로 가다가 갑자기 들어올죠.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들어올려서 오늘 오전에 뭐 각종 호재들이 뭐 쏟아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지금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이평선을 다 올라탔죠. 이평선 지금 있는 거다 모았습니다. 주가 차트를 올려서 쭉 끌어내렸지만 이평선 111선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들어올려서 오늘 이평선 완전히 올라타면서 이평선은 전부 다 저항선이 없이 지지선으로 다 만들었죠. 지금 마지막 지지 저항선까지 다 들어올려서 이제 저항을 할 만한 그런 이평선은 없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올랐을 때쭉 가다가 들어올려서 여기에서 이평선을 다 돌파를 시켰죠. 여기서 이평선 다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중앙선, 까지 돌파를 하고 나서 윗꼬리에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중앙선 수준 해서 윗꼬리를 좀 달아준 상황이다. 모양이 아주 좀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갔죠. 여기서 비슷하게 갔다. 자 이렇게 잘 만들었고 돌아서는 흐름을 잘 만들어냈고 2.5% 올라서 끝났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는데 직방입니다. 이거 직방. 직방이다. 아, 상당히 많이 아쉽죠. 상당히 많이 아쉽고 또 계속해서 이제 심리를 흔들어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겠다. 여기서도 심리 흔들어서 탈탈 털어버리죠. 그러고 이제 올라가더라.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평선은 다 이제 저항선 없이 지지선으로 다 바꿨고 이평선도 다잘 모았죠. 잘 모아서 여기서 더 밀고 내려가려고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 내렸다가 올리기에는 너무 밑으로 지금 재료가 아주 큰 재료가 한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밀고 내려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올라섰는데 이 윗꼬리 이렇게 물량을 흡수하는 이런 차트의 정석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량을 흡수를 했고 이 여기서 물량을 한번 흡수를 쫙 했죠. 자,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들어올린다. 물량 흡수하고 여기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잡아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밑으로 한번더 내려서 111선까지 한번더쭉 내려서 완전히 맛좀 봐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망 매물들을 계속 쏟아내게 만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어서 내가 올리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도 아주 양호하죠.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월봉도 아주 산뜻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8월달, 9월달. 자, 9월달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9월달 FDA 허가 재신청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죠. 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HLB 이 흐름은 이제 8월달, 9월달 좀 흔드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흔들었죠. 이런 흔드는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오늘 외국인이 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가져갔죠.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9월달에 승인을 신청한다. 가 현재 세팅되어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외국인들이 오전에 매수해서 좀 들어오다가 위에서 좀 던졌죠. 그래서 눌러대고, 그러고 이제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또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이런 개인들,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해보겠다. 기다렸다가 다시 사야지. 이런 물량들 또 털어내는 작업 다 하면서 갑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털어낼지는 얘들이 워낙에 뭐 드립을 하는 게 거의 매실급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털어낼 겁니다. 털어내면서 계속 심약한 물량들, 그리고 견디지 못한 인내심 부족한 물량들, 그리고 막 분노하는 이런 물량들 있죠. 회사 욕하고 하는 그런 물량들은 계속 욕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끔, 그리고 회사를 계속 욕을 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팔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다 털려나가게 만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HLB 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죠. HLB 모는 거 기운팁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윗꼬리를 비록 달았지만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 자, 8월 첫날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 내일은 주봉이 또 완성이 되죠. 주봉 완성시키고, 그리고 이제 8월 둘째 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커졌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9월 달에 시장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금리 나가 되면은 바이오주들 상당히 좀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에 가남 재신청, 그리고 S모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도 9월달, 이번 9월달은 HLB를 위한 9월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인내심 없는 물량들 다 털고 갑니다. 털고. 욕심이 많은 물량들도 또 이렇게 다 털고 가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리 털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작업을 계속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잘 내가 잡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매도했다 매수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심리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HLB만 보면 된다. HLB가 올랐으면 나머지는 다 같이 움직이게 돼 있다. 차트가 똑같죠. 쭉 가다가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되면은 이 정도의 차이, 높이의 차이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소가 되게 돼 있다. 나머지들 다 해소를 시키면서 키 높이를 키 맞추기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항상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픽스는 지금 차트가 괜찮다 그랬죠, 이거. 그래서 얘도 지금 좋습니다.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